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전 예전엔 여름을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추위를 많이 타면서도 겨울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일이 12월인 이유도 있을 테지만 추운 겨울엔 눈이 와도 눈을 맞으며 걸을 수 있는데 여름의 한낮엔 밖에 있을 수 없어서 자동 감금 상태가 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한 여름 속에서 빛나는 초록빛들이 하늘과 어우러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강렬한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게 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놀러 오는 곳인 양평. 그 시골에서 매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말을 보낼까요? 뜨겁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한 여름. 이제는 피하기보다 즐길 줄 알게 된 여름 안에서 써니네가 보내는 일상인 듯 특별한 주말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한낮엔 더워서 또 해가 지고 나면 모기 때문에 산책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침 6시에 눈 뜨자마자 개들과 산책을 합니다. 제일 먼저 보더컬리 셜록, 그 다음에 골든 리트리버 다우리, 마지막으로 셔틀랜드 쉽독 휴와 산책을 하는데요. 6시부터 서둘러도 휴의 산책이 끝나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엔 햇빛을 피해 종종 고리고 오게 된답니다. 세 마리 중 골든 리트리버 다우리랑 산책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신나서 한껏 부풀어진 채로 살랑거리는 꼬리를 보며 걷는 것도 재미있고요. 다우리 이쪽으로 와. 옳지. 다우리 가. 아니, 이쪽. 다우리 이쪽. 옳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이, 착해. 좋으면 달려와서 좋다고 하는 감정 표현도 다우리가 제일 잘하거든요. 보더콜리 셜록은 동네를 다 아니까 스스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저를 따라오긴 하면서도 엄청 조곤조곤 따지며 걷고요. 휴는 인형처럼 예쁘게 산책을 잘 하는데 좋다고 아주 살갑게 감정 표현을 하진 않는답니다. 개들이 가장 신나서 빨리 걷기 시작하는 지점이랍니다. 산책도 좋아하고 집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산책 후 시원한 물 한 컵 마시고는 다시 꽃차 한 잔 마시며 휴식을 취해주고요. 마당에 나가 꽃 구경을 하는데 이날은 두더지가 망쳐놓은 텃밭을 보고 그냥 웃어버렸답니다. 여기는 그냥 두더지한테 양보하려고요. 이곳은 고양이 정원인데요. 2층 데크에 설치해서 고양이 정원으로 사용하던 타프하우스. 3년 정도 햇빛에 계속 노출되니까 쉽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이 있는 2층의 다른 데크로 이 타프하우스를 옮겨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타프하우스가 많이 상하긴 했지만 정말로 다 찢어져서 못 쓰게 될 때까진 잘 보수해 가면서 써보기로 했어요. 작아 보이지만 적은 양의 장작으로도 센 화력을 보여주는 거꾸로 타는 난로도 해체하고 빈백이며 캠핑 의자 등도 치우고 인조 잔디까지 걷어낸 다음 마지막으로 타프하우스까지 철거를 했답니다.
이곳 데크엔 정자가 만들어져 있어서 타프하우스 천장에 물이 고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타프하우스를 있는 크기 그대로 쫙 펼 수 있을 만큼 넓다는 것도 장점이랍니다. 단점이라면 실내에서 고양이 정원까지 가는 데 있는 뻥 뚫린 데크를 전부 망으로 막아주는 작업을 해야만 혹시나 고양이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시열스, 당신 흔들었어? 밑에 뻘겋잖아. 그래도 많이 시원한 게 신기하다. 도시에 사는 분들이 자연을 느끼고 싶어 양평으로 놀러 오시듯 양평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곤 한답니다. 돈을 들여 멋진 공간을 새로 짓는 사람들도 있고 써니네처럼 있는 것 가지고 나름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거겠죠. 다오리는 피곤함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답니다. 다오리 졸려? 다오리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우리 다오리 졸려. 어떡해. 다오라. 어린아이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게 단순하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같은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좋고 싫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싫음은 생각의 차이일 뿐 틀린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생각이 같아야 내 편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 좋고 싫음을 표현하는 게 참 불편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외출한 주말 저녁이랍니다. 남편도 주말에 약속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성인이 되면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빠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나 혼자 집에 있기 싫다고 하는 건 솔직히 너무 억지잖아요. 각자의 삶을 잘 살아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걸 좋아해 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인데 이런 말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부담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가족 간의 다툼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또 가족을 상대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기대 말고 그 가족들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주길 바라는 기대만 하고 응원한다면 언제 봐도 부담 느낄 일은 없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인데가 아닌 가족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정말 귀한 손님처럼 대하며 살면 가족들 서로가 마음 다치는 일도 없을 거고요. 찬란하게 빛나서 아름다운 태양빛만큼이나 구름 뒤에 숨었다 나타나는 달빛도 은은한 듯 강렬하게 가슴에 와닿는 밤. 양평의 주말밤은 이렇게 깊어간답니다. 가족끼리 얼굴 볼 때마다 웃으며 지낼 수 있다면 평일도 주말인 듯 행복할 수 있고 반대로 주말도 평일인 듯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주말은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